자, 두 분도 혹시 팬들한테 뭐 선물한 적 있나요? 거꾸로. 큰 거는 아니지만 컴백할 때 진짜 새벽부터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음악 프로그램 할 때. 네, 그래서 좀 아침을 많이 못 먹고 줄을 서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간식차라든지 뭐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차를 이제 준비를 해서 거기서 이제. 나은 씨는 뭐? 저도 뭐 비슷한데 뭐 여름에는 더우니까 뭐 아이스팩이나 아이스크림을 선물한다든지 겨울에는 핫팩 같은 걸 딱 준비해드리고 기다릴 동안 춥지 않게. 에이핑크 팬들도 혹시 뭐 남몰래 이렇게 선행을 한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팬분들께서 약간 그런 식수 부족한 낙후된 해외 지역에 우물을 파서 기부를 한 적도 있고요. 헌혈증을 모아서 헌혈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한 적도 있고 이번 생일 때 신생아 모자뜨기라고 제 생일처럼 210개의 모자를 직접 떠서 이제 아프리카나 파키스탄 아이들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같이 팬분들과 모자를 떠서 다 보냈어요. 굉장히 이거 모범적인 사례네요. 네. 요즘에는 선물도 그렇지만 뭐 기부나 뭐 봉사활동 같은 걸 해서 그건 너무 좋아요.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받기만 해서 죄송해서 저도 한번 생일 때 같이 봉사 갔다 오고 그랬었어요. 이야. 이제 스타를 활용한 상품 마케팅이 워낙에 활발하잖아요, 요즘에. 네. 이 연예인 관련 이제 상품 굿즈 시장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라의 이제 팬들의 취향을 저격한 굿즈 문화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희는 축구팀 관련된 거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도 다 있어요. 진짜 우리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모카버스로 커피 내려서 마시잖아요. 팀별로 그 모카버스 다 있고 그러겠죠. 커피 기계도 있고 뭐 이쁜 우산 있고 강아지 그거 뭐라고 해? 개집까지 개집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싫어하는 팀이랑 관련된 거 맞아, 제일 잘 빨리는 거 화장지예요. 휴지 자기 싫어하는 팀의 휴지 사가 라이벌 팀 진짜? 네. 물론 우리도 이탈리아처럼 이제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데 이탈리아 없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요? 멕시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 팀을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구단 로고와 색깔이 있는 관 을 만들었어요. 아 여기 묻어달라. 거기서 네, 진짜 너무 팬심 너무 진짜. 강해서 너무 팬심 강하다. 팀별로 관이 있는 거예요? 네, 팀별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없어서 발리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유명해졌어요. 파키스탄에서는 굿즈보다 식당이 있어요. 그 테마 카페들이 있는데 미국 시즌 프렌즈 카페도 있고 해리포터 카페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인테리어가 완전 그 영화 속이랑 비슷하게 만들고 또 거기 영화에 파는 그 메뉴도 거기서 판매를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커지고 있는 팬들이 있는데 우리 BTS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또 캘리포니아 피자라는 거기 있는데 콜라보 해가지고 또 BTS의 식당도 열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서 거기 아래 포스터랑 사진도 있고 노래도 들려주고 BTS 식당? 네, 방탄 인기가 파키스탄에서 장난 아니에요. 직화하겠네요. 방탄이랑 엑소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파키스탄에서. 네, 그래서 사회적인 행사도 팬들이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미국은 그 연예인 굿즈보다 요즘 뭐 정치인 굿즈 훨씬 더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 트럼프의 그 빨간색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써있는 모자뿐만 아니라 마가 후보의 얼굴 그려진 그런 뭐 머그잔 아니면 후보의 발언 써있는 뭐 티셔츠나 그런 거 다 나와요, 요즘. 시리얼이네. 아, 저 시리얼 진짜 안 먹고 싶어요. 저도 좀 봐요. 굉장히 바삭바삭할 것 같은데. 많이 씹어야 돼요. 그 모자 엄청 많이 발렸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한번 되게 열정적으로 그 연설 끝나고 그 팬들, 뭐 지지자들한테 뭐 그 모자 되게 던졌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 모자가 거기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써있어서 대박이다. 논란이 됐고요. 좋아, 좋아. 아이고, 좋아. 근데 이 모자를 미국 사람들만 살 수 있다면서요? 미국 사람 아니면 그 영주권 가진 사람만 살 수 있다는 게 그 후보한테 이제 그 정치적 기부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으로는 우리 외국 사람들이 우리 후보들한테 정치적 기부하면 안 된다는 게 있어서 네, 미국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 아이돌 굿즈를 살려는 해외 팬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좀 다양해지고 있죠.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상징적인 뭐 응원봉이나 슬로건 같은 게 거의 다였다면 요즘에는 좀 일상적인 제품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뭔가 보조 배터리라든지 뭐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뭐 쿠션이라든지 담요, 뭐 머그잔, 버스카드나 뭐 이런 거. 버스카드? 네. 버스카드까지? 저 이런 굿즈를 많이 사니까 네. 그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네. 진짜 친구들 많이 보러 왔고 그 5시간 동안
보여주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키래? 옷보다 굿즈 많이 사요. 아 네. 진짜? 네. 마운드 이리저 팬이 굿즈를 사주는 거. 아 그럼요. 근데 굿즈도 진짜 잘 만들어서 이렇게 기념으로 남길 수 있을 만큼 좋은 굿즈를 만드는 것도 엔터 쪽의 어떤 책임 있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쿠션 같은 건 되게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아, 늘 함께 하니까. 스타랑 함께 있는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그죠? 예, 스타와 가까워진 사람을 성덕이라고 그러죠? 아~ 성공한 덕후다라고 해서 당나라 좀 성덕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는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홍차오 1등 누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말로 하면 홍차오 이지. 씨는 그 사람이 팬인데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연예인 나오면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하도 많이 찍어서 그래서 반대로 연예인으로서 이 사람이랑 사진 찍지 않으면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17만 팔로워가 생겨서 가지고 예능까지 나갔어요. 네, 뭐 찍었죠? 뭐 찍었죠, 저분이랑? 저기 가본 적이 없는데. 상하이 홍차오 많이 갔어? 그때도 있었나? 2008년에 있었나? 홍차오 계속 있었어요. 저는 못했네요. 저도 갔었지만 찍지 못했습니다. 홍차오로 못 만났어? 네. 아직 멀었어. 길이 멀었네. 에마 왓슨 배우가 있잖아요. 에마 왓슨 여섯 번째 남자친구가 멕시코 사람이었어요. 아 성덕이다 이거. 성공한 거죠. 어떻게요? 네. 아 팬이었대요 원래? 그러니까 팬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멕시코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스위스 살아 왔어요. 거기 스위스에서 자랐고 나중에 이제 영상 제작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해리포터를 이렇게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고 뭐 춤도 주고 자연스럽게 애인이 됐고 막. 거의 스위스 사람이지 않아요? 아니지 않아요. 근데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만약에 그 사귀게 되는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팬이었으면 사귈 수 있어요? 어 팬이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건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 이런 질문 잘 하네. 되게 대답을 잘 해줘야 되고요. 근데 그때 상황이 가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좋아하면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저를 좋아했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도 아니니까. 아 그럼요. 나이스한테 네. 그래요. 오, 수 있죠. 내가 좀 없을 수 사랑은 없을 수 없어. 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아 근데 저는 뭐 그 상대방 팬이 연예인 손나은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인간 손나은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팬심이 아닌 사랑한다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두나 질문 만족합니까? 사순 어때요? 가능성 있습니까? 가능성이 못 들었어? 지금까지 뭐였어? 자, 본인이 가능성이 있냐고요? 네. 아, 되게 대답 쉽게 아, 뭐야? 아, 사슴이 아니잖아. 그 질문 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안수비잖아, 안수비. 두 분 중에 누구 팬이에요? 나은 씨랑 초롱 씨. 아, 저는 좀 영상 좋아해서 초롱. 제가 영상이요? 네. 연하인데 팬이죠. 가수 맞아요.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초롱 씨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제 오기 좀 눈 좀 보시고. 동생이니까 편하게. 순정남입니다. 예. 아이시테고다셨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기 축하합니다. 성덕이네. 성덕. 자, 150회 비정사에 대한 에이핑크 박철웅, 손나연 씨 안건. 팬덤 문화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 비정사인가요? 안건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에이핑크의 팬이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시라는 의미에서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짤 하나를 생성해볼까요?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고 그 다음 주에 앨범이 공개가 돼서 약간의 그래. 스포를 그래요, 그래요. 그 팬클럽 이름 불러주셔도 좋아요. 네. 진아 1, 2, 3, 4, 5. 아, 이게 스포군요. 아, 그게 후렴인가 보다. 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만두피 터졌다, 지금. 네. 와, 아니 1, 2, 3, 4, 5 다섯 번째 앨범인가요? 네. 이게 아, 어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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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파이파이기! 자, 오늘 어떠셨어요? 나오셨는데 네, 오늘 뭔가 저희가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팬덤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또 어디서 팬덤 얘기를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나이스. 저희 K-POP이 되게 해외에도 진짜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팬 문화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정성이 되는 그날까지. 아. 자, 오늘 이 노래는요. 오기가 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전현무 씨가 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실수하지만 너는 아니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대. 할 수 있어. 그럼. 진짜? 오늘 오기인데.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너는 아니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대. 할 수 있어. 그럼. 진짜? 그래. 오늘 옥인데. 하나, 둘, 셋, 넷. 슬퍼하지만 노노노 혼자 가냐 노노노 항상 빛이 되고 싶을 때.